조용한 노래로 인사드려볼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로 첫 곡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키 가수님의 우리 버팔로님도 진짜 몇 년 만에 뵌 것 같아요. 우리 버팔로님 한 3년 만에 뵀나? 3년 만에 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더 젊어졌어? 세월이 뒤로 가나 봐? 세월이? 우리는 세월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버팔로님은 뒤로 가나 봐? 혹시 땡긴 거 아니에요? 땡긴 거? 아니죠. 아니죠. 맞아, 땡기고 그러면 부작용 일어나. 어떤 여인이 이뻐지려고 한 번 땡겨? 이뻐졌어. 두 번 땡겨? 더 이뻐졌어. 세 번 땡겨? 미스 코리아가 됐어. 아싸! 한 번 더 땡겨보자. 딱 땡겼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날 목에 점이 두 개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내 목에 왜 점이 두 개가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어쩔 수 없습니다. 땡기고 땡기다 보니까 젖꼭지가 여기 올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부작용이라는 게 부작용.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원주에 사는 우리 부키 가수님의 사랑합니다. 첫 곡 갑니다. 우리 무명 가수님이시긴 한데 노래가 너무나 좋다. 우리 혜주 가수님도 이 노래 배워서 불러봐. 사랑합니다. 우리 부키 가수님 노래인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가수님이시거든. 원주에 계시는 이 원주에 사시는 우리 가수님이신데 이런 가수님을 밀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꾀꼬리 같은 목소리 우리 혜주 가수님 부르면 아마도 노래가 빛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아픈,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어쩜 이렇게 저렇게 걸어가는 패티가 저렇게 예쁜가 모르겠네. 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 주시니 또 힘이 안 날 수가 없네. 힘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면 이렇게 신청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러세요. 좋아하시는 노래. 나 일바따로 신청 한번 해보고 싶다. 계신가요? 네. 아. 예? 네? 아리. 아리스리 세워라. 아리스리 세워라. 기분 맞춰드릴게. 아리스리 세워라. 이런 노래를 불러주시면 저분들이 기분 좋아하시더라고. 나만 좋아도 돼가? 그죠? 나는 괜찮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저는 마음껏 아낌없이 드리리라. 뭘? 노래 불러드린다고. 자, 신사연 가수님의 아리스리 세워라.
뭐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추운 날씨 밖에도 춥지요. 밖에도 추우면 신나는 노래 나오면 이렇게 엉덩이 흔들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창에서 왔어요. 어,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귀한 걸 많이 주시면 나는 뭐 이거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막 멋지시고 다 올라 다 올라 뭐 어떡하라고. 어머나 뭐야 나 무슨 짓 한 거야 지금. 감사 아우 죄송해요. 이렇게 귀한 거 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시고 이러고 사시는데 이 귀한 거를 사람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편하게 살라고 이 돈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사람으로 해서 만든 돈이 지금은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 세월이 어찌인 건 모르겠네. 그치? 아, 진짜 아파도 너무나 아픈 것 같아. 너무나 아픈 것 같아. 이렇게 귀한 거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여기 내주구덕이는 거 다 내 거요.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안 써도. 이런 거 주워가면 우리보다 더 못한 그지 아니요? 그지? 그냥 여기다 놔둬도 알아서. 혹시 태수형이란 노래 아세요? 태수형 괜찮아요? 응. 자, 우리 그럼 나훈아 교수님의 태수형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마스크 쓰니까 막 숨이 차고 답답하고. 내가 지금 기분이 만사 8개월 때 기분 딱 그 기분인 것 같아. 숨도 차고. 아,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추우시죠? 오라버니 추우셔? 추우셔. 저 그래도 남자는 추워도 그래도 남자잖아. 어깨를 쫙 펴고 그죠? 어 그냥 남자가 막 이러고 다니면 왠지 막 안쓰러워 보여. 그치? 여자들이 이러면 괜찮은데 남자들이 그러니까 좀 춥더라도 어깨를 쫙 펴고 이렇게 계시면 어 우리도 힘이 나요. 우리도 어 솔직히 우리도 여러분들 힘주고자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우리 보면서 아이고 그래 저 추울 텐데 저거 어? 저 얇은 저옷 입고 저거 어? 안 추울까? 이런 염려도 하시죠. 그치요? 어. 저희 보시면서 동기부여라는 거 좀 받아가시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박수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추우니까 박수치면 손도 시렸고 그러니까 박수 대신 손 주머니에다 넣고 그냥 잘한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고개를 톡톡톡톡 해주시면 아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소통 그치요? 요즘은 소통이 안 되면 안 돼. 소통 정보잖아 그치요? 아 내가 기분이 좋구나 이런 정보도 주고 소통도 하고 이런 소통을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진짜 세상 5장 주면서 한 10장 주면 나 데리고 나가려고. 어, 제 기지배가 좀 매력있긴 하죠. 제가 아담하고 조그만한 게 그냥 매력있지. 보이는데도 이렇게 매력이 줄줄 넘치는데 홀라당 벗겨나가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 줄 알아? 아, 나 이렇게 말하면 나도 얼마나 부끄럽겠느냐고? 네? 아, 그래, 근데 잘생기셨네? 아, 총각이에요? 아니야. 아, 총각이라도 다 좋은 건 아니야. 흥거. 에? 흥거요? 요즘에 총각이 어디냐? 에? 아, 그 차기 임작이에요. 저 언니가 임자래. 세상에, 나 머리끈에 다 뺏길 뻔했네. 자, 우리 나훈아 가수님의 세상이 아픈 노래 갑니다.
이 아픈 세상을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쵸? 영국 우리의 숙제인지도 몰라. 우리가 풀어야 돼. 어떤 누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아픈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양심을 갖고 태어났길래 그렇게 나쁜 짓을 해? 어? 요즘에 식당에서 4명만 들어온, 나 그거 봤어요. 4명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5명 들어가서 조금만 불친절하면 바로 신고해버려. 5명 받았다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멋있는 김에 자, 요 짝 한번 만져드려. 요 짝을 드릴까요? 이거 싫어? 요 짝을 드릴까요? 아니면 요 짝을 드릴까요? 여자 이게 힙하면 못 써, 그치? 그냥 하는 소리지. 내가 얼마나 내 엉뚱하니 소중하게 된것 건데 내가 한번 드리고 싶은 거지. 5만 원에 그것도 팍도 없지. 그제 박남극 감독님, 그제? 어, 우리 박남극 감독님이 감독님이셨어요? 감독님 아니셨잖아. 내가 알았을 때 감독님 아니었는데 감독님으로 변하셨네. 멋지게 변하셨네. 멋지게. 감독님. 어쨌거나 박남극 감독님 감사해요. 하세요. 고맙습니다. 추워요? 신나는 노래 불러드릴까? 춤추게. 신나는 노래. 고창에서 왔어요. 네? 고창에서 왔어요. 예약해봤어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조금씩 잊어버린다고도 하더만 지랄하고 안 잊어버려 기억하는데. 자 갑니다. 고창에서 왔어요. 자.
계속 노래? 한꺼번에 계속 주면 안 돼? 한꺼번에 평행선 우리 문희옥 가수님의 평행선 아까 저기 누구지? 현주부모가 불렀던 거 그 당신께만 그건 참 좋던데 그걸 배워야 되는데 자 당신께 평행선 갑니다 저기 캘리포마님 내려가서 여기 다 있거든? 딱 하고 그리고 가져오는데 어디 따뜻하게 먹을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계란, 송계란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좀 먹어 내 뒤로 마이크를 받아야 되잖아 안 먹어도 돼? 배 안 고플까? 안 고파 그래서 그러면 신나는 노래로 몇 곡만 더 할게 나는 반나면 하는 거니까 저기다 놓은 거 아니 내가 봐야 돼 나도 어떠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찾아야 되거든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분인데, 자, 이 노래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걸 대신
죽는 자리. 끝판하니까 막 그냥 막 손도 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요. 잡으세요. 예, 여기 군결란 있어요. 배고프시면 한 뜻이. 이거 이 안에 드시고 이거 방 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맛있게 제가 따뜻한 점심 못 사드려도 우리 팀장님께서 아침에 군계란 이렇게 두 판이나 해오시고 저 돼지 감자인지 뭔지 뭐 그냥 주주전자나 꾸려가지고 오신 분들 드렸어요. 너도 역시 여자였구나. 너 나 그 노래 모르는데 진짜 다른 건 난 없어? 아 감독님 아 나 그 노래 진짜 모르겠어. 앵무새님 모르면 5천원만 주면 돼. 아, 다른 노래 다른 노래 다른 노래 이거 노을빛 사야 되고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노을빛 사야 돼.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한다고 그래. 감독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배워서 해줄게요. 허수아비? 허수아비 끝날 때 안 시켜도 할 건데? 그럼 바꿔줄게 이걸로. 아, 뭐 노래 잘하는 거 있잖아. 노을빛 사야 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나도 불러. 아, 노을빛 사야 되겨? 그러면은 알았어요. 제가 불러드릴게. 아니 오늘 밤 배워서 내일 불러드릴게. 노을빛 사야 돼요. 제가 머리가 이게 굉장히 영리한. 에? 행복열차. 행복열차. 그럼 행복열차가 서두르고 있네 진짜. 뭐 집에 가서. 아니야 신나는 노래를 해야지 밖에 계신 분들이 추워서 흔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노을빛 사야 되겠는데 내가 이거 끝나고 한번 해볼게요. 저기 신나는 노래로 한번 들려드려보자.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가을을 남기고 지금 가을 지났는데? 이거 춥지. 아 그래서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이거 3세판이라고 세 번째 신청했는데도 못 불러주면 이거 아웃다니요. 그치요? 가을을 못 불러도 해야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이건 한번 불러볼게요. 자, 갑니다.
나 여기 있다가 어우 지금부터 신나는 거로 셋이서 막 꽉 두들기 해보자. 자, 신나는 노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신나는 노래 메들리로 한번 할까? 메들리로 신나는 메들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자, 누가 한번 가볼까? 자, 가자.
이래도 해야 될 것 같으면 저기 혹시 여단하시고 팔아주실 분들 없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야. 있으면 팔았겠지. 오빠 사주시게. 오빠 많이 사지마. 그러니까 만 하나 주면서 저분이 치킨 사오신 거예요. 치킨 사오셨어. 이따가 이렇게 모여 앉아서 서로 바스크 쓰고 먹어야 돼, 치킨도. 감사해요. 잘 먹을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옛날에 삼천갑자 동방석이만큼은 못 살아도 그만큼은 못 살아도 그치요? 삼천갑자 동방석이가 얼마나 깨가 많았는지 그분이 삼천갑자를 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삼천갑자 못 살죠. 그죠? 우리네는 지금 뭐 한 80갑자 90갑자 살아도 잘 산다고 할 판이잖아. 근데 삼천갑자는 살았다? 이번에 깨가 얼마나 많은지 저승사자도 따돌리는 사람이 삼천갑자 깨가 많은 사람이 그 어느 날은 오성상자님께서 삼천갑자를 잡아오너라 그러는데 잡아올 수 있는 저승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못 잡아와. 근데 저승사자 거기에 아주 똑똑한 서울대학교 나온 저승사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저승사자를 다 이제 등극을 시켜가지고 너가 지금부터 어명이니라 내려가서 삼천갑자를 잡아오느라 딱 그랬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학교 나오고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딱 내려가서 삼천갑자를 대체 어디 가서 잡아. 그래가지고 까만 숫덩이를 하나 갖고 내려갔네. 개울가 가서 숫덩이를 계속 빠는 거야.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고 5일 가고 계속 숫덩이를 빠네. 그러니까 삼천갑자가 먼저 올 때까지 빨았어. 그냥 어느 날은 딱 오더니 삼천갑자가 나타났어. 근데 삼천갑자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수술 계속 빨고 있는데 삼천갑자가 아이고 저 멍청이 봐라 저 멍청이 봐라 수술 빨아도 까만데 그 계속 빨아 이 멍청아 아이고 내가 삼천갑자를 잡아서 너같이 멍청한 거 처음 본다 딱 이래가지고 뒤로 횃돌아 확 쩝어 그래서 삼천갑자를 그거 많았어. 근데 그것도 아마 그렇게 똑똑한 저승사자 안 만났으면 그것도 더 살 건데 그쵸? 그래서 어쨌거나 오래오래 사시려거든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게 삼천갑자 동방석이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건강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건강하게 사시면 그게 최고이고 괜히 100세까지 살라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200살까지 살라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나한테 주어진 운명 최고인 거야. 어떤 분이 죽으면서 그랬대잖아요. 인생은 꿈이었노라 한낱 연극과 같았노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잠깐이에요. 그쵸? 내일 어제까지만 해도 시간이 그렇게 잘 가는 줄 몰랐어. 오늘 되니까 시간이 무지 잘 가네. 내일 되면 시간이 더 빠를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하루하루 가는 거
일일 일일이 아니고 한 시간 시간이 아니고 초초가 이렇게 뭐 달라지나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뭐 다 같은 인생길 선배 후배잖아요. 선배님들이 따라가면 후배 따라간다? 노노노. 요즘에는 가는 데는 순서 없어. 선배 후배 먼저 가는 게 선배요, 그치요? 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게요. 아셨죠? 아프지 말기로 약속해요. 아셨죠? 자, 아프지 않으실 분들만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오빠는 아플 거요? 저렇게. 저 삼천갑자처럼 배고플 돈이에요, 오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시면서 오래오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복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늘 부부금슬 좋으시고, 늘 좋으셔. 감사합니다. 이 부부금슬 좋다고 하니까 이건 전다 늦지 말고 다 붙이고 해야지. 그럼 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부부금슬 좋을 줄 알아? 그치? 사람은 희망. 꿈은 꿔야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치요? 저 꿈을 꿉니다. 꿈을. 항상. 근데 이상해, 진짜. 돈 붙이니까 진짜. 꼴등실래, 그치? 저기 엄마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금잔디 가수님의 엄마의 노래. 이상하게 이런 노래가 나한테 와닿는 게 뭔가 그랬더니 내가 엄마라서 그런 거 같아. 엄마라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끼들 가리키나고 아종과종 해고 했는데 올해 이제 2월달에 딸내미가 마지막 졸업을 하네. 그래서 이제 이제 돈 아주 지겨워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돈을 무지하게 버는데 이제는 슬렁슬렁 내 삶을 좀 찾아가면서 여유도 가져가면서 여행도 해가면서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괜찮겠죠. 그 새끼들이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어. 그렇죠? 2월달에 졸업해서 6월달에 캐나다로 갔다고 지랄이고. 새끼 둘 있는데 둘 다, 하나는 오스트레일리아, 하나는 캐나다. 둘 다 보내게 생겼어. 이래도 인생은 어쨌거나 새끼들 키우면 지들 삶 가고 나만의 인생이에요. 그렇지요? 자, 엄마의 노래 한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로
노래가 가끔 내 가슴을 울리게 하고 내 가슴을 그냥 애리게 할 때가 바로 이 노래인 것 같아요. 자, 꼭 한 번만 하겠습니다. 우리 박유경 가수님의 노래 꼭 한 번만. 노래 허수아비 요거 한 곡 하고 우리 오늘은 해주 우리 캔디품바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캔디품바 한 번 더 무대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심한 노래 허수아비 마무리하고 우리 캔디품바 준비하세요. 왜냐면 사람이 눈치가 빨라지. 여기서 눈치 없이 내 자리 내 우리 집이네 그리고 마냥 붙잡고 있으면 그것도 또 꼴보기 싫어.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이태구 시원스러운 우리 해수분과 여러분들께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심한 노래 허수아비입니다. 많은 사랑 주시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LP에 들어가요. LP에 여러분들도 막 부를 수 있어요. 자, 허수아비 갑니다. 영심한 노래
나오시는 노래 어서하비였습니다. 올해는 이 곡이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지 한 2년 됐는데 이제서 이제 워낙 가난해가지고 이제서 1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허수아비 많이 사랑을 주시고 영심아 노래입니다. 영심아 허수아비 이렇게 노래방 치면 영심아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이쁜 우리 캔디 분만님 너무나 먼 데서 왔어요. 저기 성산에서 이렇게 또 맛 안 하고 멀리 이렇게 와줘서 진심 담아 감사드리면서 우리 실장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함께 와주셔서.